치열하게 연기 대결을 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지지 않으려고 연습하고 또 하고 또 연습하고. 아 이거 준비 철저히 안 하면 완전 밀리겠는데? 흥미진진한 그런 쾌감이 있었어요. 유민호 씨 진술은 창의력이 없어요. 사실을 말하는데 창의력이 왜 필요하죠? 밀실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남자와 그의 변호사가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배우들이 이끌어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짜릿짜릿한 적이 많았거든요. 나 아니에요. 여기 다른 사람 있었다고!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남자? 변호사님. 아니라고요. 제가 안 그랬다고요. 진실함도 있어야 되고 예민함도 있어야 되고 저한테도 도전이었고요. 캐릭터의 팽팽한 긴장감이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민호 씨, 무죄를 만드는 게 제 일이지만 거짓말 앞에선 불가능해요. 명예와 승률 100%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계속 고민을 하면서 찍은 캐릭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검사를 확보했다는 증인, 어떤 사건의 증인인가요? 검사가 아는 걸 변호사가 모른다면 재판은 하나 마나예요. 설득력이 없어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대사량이 어마어마했어요. 전문적인 용어들, 말투들 준비를 많이 했었고 대본을 통으로 외우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고요. 아, 비로소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방법 있어. 근데 나 혼자서 못해. 사건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좀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들도 재밌었었고 캐릭터의 진폭이 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저 친구 요번에 사고 좀 치겠구나. 나나 씨의 새로운 매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사고로 볼 근거가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조사 좀 해주세요. 실종 아들을 추적해 나가는 아버지의 인물입니다. 아 이분이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매던 영석을 연기할 캐릭터구나. 그냥 연기 달인? 몰입도가 너무 세셔가지고 범접할 수 없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20년 조금 넘게 작업을 했는데 처음으로 동선 리허설이라는 걸 했어요. 목소리, 표정들, 그리고 움직임 같은 것들을 시나리오와 콘티 작업을 병행해 나가면서 서로 발전시켜 나갔죠. 이 감정선이 정확히 좀 더 명확하게 쓰더라고요. 현장에 갔을 때 느낌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컷! 좋습니다.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는 느낌으로 끝까지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분들의 연기력 굉장한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